다음 성남입니다. 성남은 동계훈련을 1차로 태국, 2차로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1차에서는 전술적인 색깔을 입히는 데 중점을 뒀고 2차에서는 체력훈련과 전술훈련을 하며 연습 경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성남의 전술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몰라요. 네,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1월 달에 전지훈련을 갔었어요. 따라갔었어요. 인도네시아 대표팀, 신태용 감독님이 있는 거기 대표팀이 저희가 과학적 요소를 지원해드리고자 태국 치앙마이 갔는데 그때 이제 K리그 팀들이 몇 있었거든요. 부산도 있었고 뭐 부천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성남입니다. 기대가 되게 돼요. 성남이라는 팀이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사실 작년에 남길 감독 체제에서 올해 바뀐 거니까 남길 감독은 확실한 색깔을 갖고 있는 그렇죠. 감독이잖아요. 기존의 성남 컬러가 어떻게 재탄생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이 인터뷰를 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나요? 올 시즌 뭐 팀 스타일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포지셔닝 플레이를 바탕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스타일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김남일 감독님이 공격적 변화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뭐 김남일 감독님 현역 시절 생각하면 워낙 터프하고 이제 강력했으니까 그런 플레이를 아마 이식을 좀 하는 게 본인의 이제 전략적인 모습을 노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팬들이라든가 저희들도 지켜보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일단은 정보를 좀 모아보면 주로 포메이션도 3-5-2 기반으로 플레이를 한다 그러는데 또 예. 이것도 유동성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연습 경기 동계 때 1, 2차 때 한 번도 안 졌대요. 예, 예, 예. 이 연습 경기를 안 지는 게 동계 때 중요하죠. 심리적으로도 일단 영향이 좀 크겠죠? 이긴다는 게 습관을 지면 얻는 것보다 이겼을 때 기분 좋은 게 더 큰가 봐요. 그렇죠. 예. 강원의 김병수 감독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었어요. 예, 승리는 배움의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예, 그분은 이제 명언록이 한 이만큼 있었는데 예, 갑자기 딱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시는 황희정 아나운서가 당황을 해요. 예. 누군가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이 선수가 수비, 미드필드 공격 포지션별 핵심 선수로 수비의 연재훈, 미드필드의 이스칸데로프, 공격의 양동현이 핵심 선수가 될 것 같다고 뽑았습니다. 수비의 연재훈 선수 침착하고 경기장에서 밀드업도 괜찮고 포지셔닝이나 나머지 두 분에서 양동현 선수 이제 1번에서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영입을 괜찮게 한 것 같아요. 경험 있는 선수들 위주로 네. 양동현, 권순영, 임선영 다 이 가운데 쪽 라인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 네. 성남의 히든카드는 코칭 스태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려져 있는 히든카드가 있잖아요. 정경호 코치 네, 정경호 코치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정경호 코치가 작년에 이제 상주 상무에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상주 상무가 생각보다 팀들을 물어보면은 작년에 굉장히 전술적으로 대항하기 힘든 팀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현장에서. 근데 거기에 핵심 역할이 정경호 코치. 네, 그러면 김남일 감독의 질서와 정경호 감독의 전략적인 아이디어가 겸해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성남도 이제 과거의 색채는 지우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엄마 역할 하나, 아빠 역할 하나 이렇게. 그렇죠. 누군가는 혼내고 누군가는 이제 보다듬어주고. 저도 성남이 기대가 되는 게 네. 제가 조사해본 데이터로는 스프린트 횟수가 성남이 이번 3월 13일 연습 경기에서 성남 유인수 선수가 19번으로 2019년 K리그 네. 평균 1위 기록이었던 인천의 정운성 선수의 18번, 프린트 18번을 욕할 뻔했어요. 제치고, 18번을 제치고 네, 네, 네. 성남 유인수 선수가 19번을 기록했고요. 네. 1위 포항 팔로세비치의 10.2 총 뛴거리 또 3월 27일 자체 연습 네. 경기에서 성남의 이재원 선수가 12.834를 기록하면서 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물론 연습 경기이긴 합니다만 유인수 선수 스프린트 횟수랑 이재원 선수의 뛴거리 보면은 참 이게 공격적으로 좀 뭔가를 스피드를 살리고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수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스프린트 횟수가 많다는 건 뭘 뜻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유인수 선수는 측면 자원이잖아요. 예. 측면 자원이다 보니까 측면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전술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재원 선수 같은 경우 12.8km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 네네네. 전방에서 많은 압박을 한다거나 팀 조직적으로 많이 뛰는 축구를 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서 예. 충분히 고무적인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로 따져봤을 때 성남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분명히 있네요. 예. 올 시즌 팀의 목표는 감독님만의 색을 입히는 동시에 상위 스플릿 진출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팀 내에서 돌아가는 분위기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자신감을 내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아 김남일 감독의 전술 전략 이런 뭐 코칭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베테랑 선수들한테도 용납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예. 예, 상위 스피드 노려볼 만하다 했으니까 성남 분명히 지난 시즌 믿고 간다라는 예, 느낌이에요. 뭔가 더 결승력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선수가 우승 후보로 울산 강등을 아, 또 2천을 뽑았습니다. 후에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아, 좀 약해지긴 했네요. 네, 선수들이 이렇게 뽑는 거 보면은 인천 쪽 한번 또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인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